제가 사실은 지방에 그 아파트가 두 채가 있고요. 그 전주 그 덕진구 송천동에 한 5년짜리 아파트 KCC 스위첸 하나랑 송천동, 김해 유라동에 저 모아미래도 6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제 고민은 지금 제가 대구에 거주 중인데 실거주를 대신에 사실 투자를 21년도에 지방 아파트부터 좀 하다 보니까 아직 대구에는 지금 월세를 살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요두 아파트가 현재 지금 전세가도 조금 내려갔고 매매가도 조금 내려가는 상태라서 지금 요번에 전세 만기가 이제 2년이 이제 다 됩니다. 23년도 하반기 하나, 24년도 상반기 하나. 그래서 이 투자 관점에서 이 아파트들을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은지 하나랑요. 집에 또 그 배우자가 대구 쪽에 좀 구축이라도 수성구 만촌동 요 메트로 3단지 쪽에 아파트를 좀 구매를 하는 거를 좀 원하고 있는데, 제 이거, 대구는 워낙 이제 향후 그 물량이 많다 보니까, 투자라고 하기, 아니, 실거주니까, 아,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뭐, 몇채 가지지는 않았지만, 좀 포트폴리오 관련해가지고, 팀공 강사님, 선생님의 좀 조언을 좀 듣고자 연락 좀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은 안 되겠지만, 수도권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요거 하나랑, 아니면 대구 제가 실거주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실거주를 또 이제 사기 위해서 좀 모아두어야 되나. 제가 요게 방향이 조금 안 잡혀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전세 만기에 전세금 돌려줄 돈도 많이 없으신 거죠, 지금? 아, 지금 전세, 아닙니다. 저 돌려줄 정도의 자금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먼저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버티는 것도. 아,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방법이네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버티고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이제 전주 집을 먼저 팔아야 돼. 왜냐면 2년 거주가 안 되니까, 어차피 이건 비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세로 팔고 김해 집을 비과세로 파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지금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손해를 보고 팔면은 수도권에 갈지, 대구로 갈지, 이거를 이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조금 가까워 먼저 실거주를 조금 먼저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대구는 워낙 지금 물량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더 조정이 생길까 싶어서 그럼 만약에 두 채를 팔면은 손해보고 한 얼마 정도 남으시는데요? 2억에서 3억 정도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냐면 그냥 버티는 방법이 있고요. 버티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아파트를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버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그 손해를 보고 팔아서 2억에서 3억의 손해를 지고, 대구를 할지 수도권을 갈지, 요거를 이제 결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으면은 수도권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면 지금, 대구 쪽보다는 수도권이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팔고 수도권 쪽에 입지 좋은 쪽을 가는 게 맞고, 또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대구보다는. 그래서 수도권 가고 만약에 대구를 간다 하더라도 수도권 먼저 갔다가 이 자금을 팔아서 좀더 양도차익을 챙기고 나서 대구로 실입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도 쪽이 먼저 움직이니까 그 그렇죠. 나중에 또 차익을 가지고 또 대구에 조금 실거주를 마련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손해를 보고 팠냐 버티냐 요거는 이것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부동산 그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조금 더. 근데 저 같으면은 손해를 볼 마음 각오가 돼 있으시면 지금 처분해서 수도권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표님, 혹시 지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지역들은 사실 중소도시긴 하는데 조금 당분간은 시세 차이가 크게 오르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편이신가요? 아무래도 이게 그 서울 수도권이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기다리면 오히려 더 그게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기회비용 측면에서 조금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거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또 손해 보고 파는 게또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부울경에 또 상승이 내후년부터 또 시작된다라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렇죠. 네. 모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명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네, 맞아요. 싶기도 하고요. 그 손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면? 아, 지금 정확하게 측정은 안 했는데, 지금 아무리 못해도 한 7, 8천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두채 이렇게 지금 다 매가가 내려가는 상태고, 이래서. 두 채를 팔더라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어렵다. 어렵지.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뭐라고 여기는 한 거보다 맞아요. 면밀히 좀 분석을 하고 말씀드리지 않는 한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이득을 봤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냥 팔고 옮기시라고 말씀드릴 건데 또 제가 손해를 또 보라고 확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맞아.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 지금은 어쨌든 타이밍상으로 수도권 들어가기 나쁜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손해를 확정 지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죠? 저 조금 고민이 좀 해결됐습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에 네. 도와주실 줄 몰랐는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네. 당시 이제 대표님께서 네. 이제 상황 보시고 이제 3대책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은 컨설팅을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좀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할수 있는 게 이제 5억 원도로 사실 보고 있었고, 네. 그래서 봤던 게 이제 옥정 신도시 쪽에 그 분양권으로 나오고 있는 뭐 제일풍경채나 한신더유 이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현재 이게 오피 수준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옥정이 그 GTX C 호재가 있긴 한데 이게 옥정 그 신도시 택지지구가 아니라 저기 양주 신도시 쪽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호재가 좀 간접적으로 받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과연 이 금액으로 양주 들어가는 게 맞나 좀 걱정이 좀 돼서요. 저는 양주 옥정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왜냐면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많이 예. 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낮아져서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좀 문제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타이밍상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뭐 분양가로도 살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리스크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옥정 같은 경우에는 그 GTS C도 있지만, 그 7호선 연장도 있어요. 7호선 연장 그 호재도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대표님 혹시 그 네. 추가적으로 그 의정부역 프로지오 등더 센트럴을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의정부도 괜찮은데, 예, 의정부도 괜찮은데, 예, 그거는 뭐 가격이나 이런 것도 보고, 거기 몇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전용 5구 보고 있습니다. 25평? 네. 근데 25평보다는 저는 옥정 34평이 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아, 그래요? 34평이. 왜냐면 25평은 좀 오르는데 좀 한계가 있긴 해요. 25평에서 뭐, 자금만 맞으면은 저는 34평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예, 네. 그래서. 아, 이 정도도 그렇군요. 나쁘진 않죠, 당연히. 아, 네. 대표님, 저그 마지막으로 하나 막그 과연 취득세를 이게 어차피 비조정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취득세 8% 내고 가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지금 그 국회 통과가 지금 안 돼가지고, 네, 안될 수도 있을 것안될 같다는 수도,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요즘에. 예, 근데 안될 수도, 근데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그 12월 21일부터는 소급 적용 해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그거 안 되면은 지금 그거를 믿고 그 거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다두 배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저도 뭐 세상 일을 100%알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어쨌든 취득세가 그 8%라고 하더라도 분양가 자체가 3, 4억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10억짜리 8%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하고 투자해도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만약에 완화가 돼서 4%가 되면 더 좋은 거고, 그건 땡큐인 거고. 손실 취득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분양가 자체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취득세는. 예,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는 게제 판단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군지 저도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하도 상당히 많으니까 기억에 솔직히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지난주 네. 토요일에 아마 저 아내랑 그다음에 제 아기랑 같이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네네. 아, 2시쯤에서는 그래요? 한번 좀 볼게요, 뭐냐 네. 저기 네? 그때 상담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저 그분 아, 앞에서 맞다, 맞다, 맞다.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 맞아. 아, 그분. 예, 네, 맞아요. 아, 그때 제가 좀 그,
상담 그 밥 밀려 있어가지고 제가 상담 시간을 너무 짧게 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지각해서 그런 거라서요. 맞아요.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아, 건물주 마법에서 잘 갔나요? 아, 저 네, 받았고요. 네, 어제도 네. 와이프랑 같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 처가가지고 식구들이랑 네.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기억났네요. 이분이 왜냐면 상담이 하도 많으니까 저도 제 기억이 네. 안 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좀 늦게 오신 면도 있었고 저도 좀 바로 다음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좀 짧게 해드렸거든요. 짧게 해드렸고 제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이제 건물주 마블을 그냥 무료로 하나 보내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재밌다고 또 하셔서 하시니까 좋으시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1회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으셨는데 그걸 이제 오늘 후레인TV에서 전화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 수원에 살거든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그거를 팔고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서울 아파트가 이름이 뭐예요? 광진구의 구이레미안이요. 25평인데 로엘층이고 로엘동이긴 한데 구이동에서 이제 거의 나홀로 아파트다 보니까 네. 별로 이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팔고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데 자금은 괜찮아요. 네. 자금은 네. 있는데 네네. 지금 움직이는 게 조금 너무 섣부른 것 같아가지고. 왜 섣불러요? 이번 후반기 때나 생각해볼까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옮기시더라도 일단 파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팔고 그쵸? 장금까지 받으려면 그래도 한두 달 뭐 길게는 한 두세 달 정도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굳이 움직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더 기다렸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강남 쪽인데 네? 그쪽이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해가지고 강남 쪽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오히려 그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판단은 뭐 어차피 본인이 하시는 건데 네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2월 달에 정말 금매물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물건 다 사라지고 지금은 그래도 네네.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미 저는 타이밍 한 번 좀 놓치셨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옮기실 거면 이거를 빨리 팔고 네네. 옮기시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네. 들고 어쨌든 이거를 뭐 그 매수 타이밍을 좀 저울질 하더라도 일단 이걸 팔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하신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아니면 이 아파트를 그냥 놔두고. 네. 그냥 저희가 지금 실거주는 전세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실거주는 제가 이제 일하는 데가 평택이라. 네. 과천까지는 어떻게 출퇴근이 될 것 같아서 과천에 그냥 실거주할 거 하나 사놓고 그냥 이거는 월세를 주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예, 네, 아니,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예. 네, 나쁘지 아, 않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 아파트 자체가 네네. 그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게 나홀로 단지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막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그렇게 그렇게 막 그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파트는 아니어서 네, 저희도 그때 살 때는 네? 그냥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한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70점 정도. 그러니까 70점 정도라고 보면은 이제 만약에 네. 이거를 갈아타고 하면은 한 75점, 80점 정도의 아파트로 갈아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갈아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뭐 원하시면 뭐 두 채로 갈아타고 두 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건데 제 아, 생각은 이거 이게 효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효율의 아파트는 아니란 얘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천을 네. 처음엔 구축을 살까 했는데 네. 신축이 낫겠죠. 네네. 아무래도, 그쵸? 네. 근데 가격, 그것도 이제 뭐 판단할 수 없는 게, 네네. 신축의 뭐 평수라든가, 그 다음에 층이라든가, 구축의 뭐 평수라든가, 층이라든가 이런 거 다 검토해서 이제 결정하시는 문제니까, 딱 신축 네네. 구축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죠, 제가.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빠른 정리. 네네. 고맙습니다. 아, 궁금한 거요. 네. 대표님은 그럼 네. 어떤 입지의 아파트를 선호하세요? 저요? 네. 요건 좀 애매하다고 보셨고.
아니, 일단 그래도 그 대장 아파트가 있잖아요. 대장주 아파트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입지에 뭐 대장 하면은 대치동 입지 대장 하면은 뭐 음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아니,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대장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네. 지역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어디에 뭐 누구는 교통이고 누구는 뭐 직주근접이고 뭐 이런 게 있지 그게 또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근데 이제 아까 여기에서 얘기하신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대장 아파트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곡지 같은 경우 대장 아파트가 어디냐면 7단지잖아요. 7단지 그다음에 또 민간 아파트는 13단지. 이런데. 이런데 위주. 근데 그런 데가 먼저 빠졌다가 먼저 오르니까 그런 데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가 뭐냐.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아파트는 그런 대장 아파트의 기준에서는 좀 약간 못 미치니까. 야, 대표님은 실거주도 어쨌든 투자 가치로 환산해서 당연하죠. 판단을 당연하죠.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대장을 찾아라는 얘기 자체가. 저 여러 개 되면. 근데 여러 개안 되는데 그걸 막 억지로 막 영끌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형편에 맞게 이제 움직여야죠. 오늘 이 정도까지 하면 네네네. 될것 같습니다. 혹시 뭐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아니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여러분들 이제 투자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어떤 조언 같은 거 그다음에 기사 같은 거 책도 사실은 보면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어떤 기사를 보고 그거에 접목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사실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폭락 유튜버라든가 폭락 기사들이 나왔으니까 아 나는 이 얘기 듣고 좀 기다렸다가 집을 나중에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판단으로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맨 마지막 이분도 좀더 기다리면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본인의 이제 그 계속 떨어진다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인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등하고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 현실감을 갖춰서 이제 생각을 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최진곤의 고민 상담 2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아유 힘들다. 당 떨어지시죠? 식사도 못 하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12시 시간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12시에 하는 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한번 반응 추후에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